저 맨날 메이크업 해주는 언니가 왔어요. 그리고 샘시크 소혜 언니와 스타일 동희 언니가 왔네요. 폴햄! 저 최근에 폴햄 쇼패딩 초록 색깔 있는데 그거 되게 예뻐요, 여러분. 진짜 예쁩니다. 청바지에 입어도 예쁘고. 아, 지금 촬영 대기 중인데 스태프분들은 식사를 하시길 가시고 저는 이걸 먹고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갑자기 폴앰? 추천하는 폴앰 상품 중에 하나는 청바지 라인 추천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요즘에 그거 조끼인데 이렇게 아마 프레임 그 계정 들어가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껴입는 걸 좋아, 어느 순간부터 좋아하는데. 껴입는 게. 저는 고구마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스태프분들이 가끔씩 고구마를 진짜 많이 챙겨주세요. 오늘은 효주라고 헤어 해주는 친구가 고구마를 길거리에서 사줬고, 그리고 영애라고, 그 메이크업을 해주는 친구는 항상 이렇게 고구마를 에어프라이기에 해옵니다. 무비 방울. 안녕하세요. 저 독립영화, 단편영화 정말 정말 좋아합니다. 작품이 끝날 때쯤에 항상 단편영화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 저좀 불러주십시오. 저 하나도 안 줄여요. 저 지금 거짓말 안 하고 한 5, 6년째 먹고 있어요. 저희 아빠가 최근에 집으로 또 고구마 말랭이가 왔는데 지긋지긋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식사하셨나요? 너무 많이 줄여요. 저 지금 터치 촬영 중이에요. 오늘은 야외 촬영을 합니다. 이거 제가 딸기우유에 요즘에 꽂혀가지고 바나나우유에 꽂혔다가 요즘 다시 딸기우유에 꽂혔다가 독립영화 화이팅! 독립영화판이 넓어지는 그날까지 정령이다. 저 예스 라이트. 나 뿌링클 진짜 좋아하네. 저 고등어 구이도 정말 정말 좋아해요. 최근에 고등어 구이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하나 더 시켜 먹었잖아. 은성이 오빠, 파이팅입니다. 은성이 오빠랑 꼭 작품을 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버티려고요. 와. 저는 치킨 중에 뿌링클 정말 좋아해요. 뿌링클. 지현이랑 먹는 뿌링클 진짜 맛있는데, 제가 지현이라고, 아이가 있는데, 제가 친한 되게 동생. 그 아이네 집에 갈 때마다, 뿌링클을 먹었습니다. 그래, 뿌링클 먹는 씬을 은성이 오빠와 내 후년에 꼭 찍겠습니다. 머리카락 진짜 많이 길었죠, 여러분. 23살 때 제가 부암동 때문에 완전 숏컷을 했었다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정말 뜬금없지만, 저는 밤고구마를 좋아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금요일, 토요일, 밤 10시 50분, 터치. 채널이 봐주세요. 오늘 옷 감사합니다. 저는 고구마가 더 좋아요. 왜냐하면 고구마는 질리지 않고 곁에 두고 계속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안녕. 저 최근에 건대 거, 아니야, 작년이네. 작년 건대 거랑 명지대 거 단편 영화 찍었었어요.
저 근데 제가 쿨톤 웜톤을 잘 몰라요. 동희다! 여러분, 동희가 아마 1월 말일 거예요. 이태원 클래스. 정말 귀엽게 나올 것 같더라고요. 예고편을 봤더니. 맞아요. 요즘에 스토브 리고드 정말 정말 저희 매니저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드라마 중에 하나입니다. 스토브 리그. 하지만 저는 터치를 좋아합니다. 지금 여기는 채널A 대기실이고요. 동희는 여러분, 동희의 매력은 참 맹한데 뭔가 할말다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저 햄버거, 수제버거 좋아해요. 다운타운 것도 좋아하고. 맞아요. 지은성이라는 유튜브에 지은성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제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영애다. 저기, 러브해. 저 친구가 맨날 이렇게. 다들 식사 가셨어요? 언니, 제가 갈아입었어요. 김수경 세븐. 저희 같이 현장 다니는 언니예요. 꺄록. 영애가 매일매일 에어프라이기 이렇게 해줘요. 믹서기도 줄 거래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맞아요. 홍서 오빠, 좋습니다. 영애야, 소혜 언니, 듣고 계시나요? 메이크업이 너무너무 예뻐진 것 같대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학생 역할만 해가지고 메이크업 할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랬어요. 큐큐큐3558, 저희 매니저님입니다. 저 고등학생 때 되게 재밌었어요. 저 중고등학생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과 매점 가는 것도 재밌었고. 그리고 전 교복 입는 걸 되게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웃긴 거는 학교 가면은 다시 체육복으로 갈아입긴 했지만. 그러게. 맞아요. 해나 한지 벌써 1년이 지났네요. 네, 저 배우님들하고 많이 친해졌어요. 고등학교는 인천 예일고등학교에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갈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학교는 제일 보이죠. 하지만 걸리면은 아주 큰일 납니다. 저 정글피씨 16살 때였어요. 에. 고등학교 첫날이요? 근데 저는 항상 둘째 언니랑 1년을 같이 다녔어가지고 좋았어요. 되게, 우, 강당? 강당면? 막 이러고. 맞아, 헤어도 예뻐요. 효두. 효두는 없어. 안녕. 소혜 언니가 매일같이 저를 빵을 자주 사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는 오늘 터치 촬영을 했고, 어제도 했고, 전날에도 했고, 그전날에도 했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합니다. 갤럭시 6일 때부터 좋아했다고? 안녕, 예은. 저 명절에는 아마 하루 빼고 계속 촬영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녁은 굳이 배가 안 고파서 굳이 안 먹어요. 감사합니다. 터치 본방 사수. 저 친구가 연기를 되게 그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되게 재밌게 하는 것 같아요. 되게 뭔가 되게 편안하게 한다라는 생각?
약간 뭔가 되게 몰라 코믹 연기 잘하는 것 같아. 해수몬이다 해수몬. 저분 인스타에서 유명한 분 아니에요? 가끔 문팅합니다 사실. 되게 자기 관리를 정말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 친구. 저 친구 짜짜짜. 몰라. 저 딸기우유. 하지만 카페에서는 라떼를 마셔요. 네, 달리세요. 저는 자기 관리를 잘 못해요. 즐겨 듣는 음악은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터치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 하이, say hi, 인도네시아. 설날에 저는 딱히 하고 싶은 건 없어요. 요즘 특별히 관심 있는 것도 없습니다. 조금 큰 비니, 제가 최근에 올렸던 그 비니. 원래 모자를 생전 안 쓰는데 귀가 너무 시려운 거예요. 제가 쉴 때는 정말 많이 걸어 다녀요. 이유는 걷는 게 좋으니까. 근데 귀가 너무 시려워가지고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비니를 쓰게 되었습니다. 사진은 후면 카메라로 찍히는 걸 좋아하고요. 그리고 최대한 노 필터. 그렇게. 안녕, 여러분. 저는 끄겠습니다. 다들 즐거운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색은 빨강색과 검정색과 하얀색과 으쌰쌰쌰.